아니하고 했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사운드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어쨌든 서사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가사, 뭐 제목, 컨셉 그런 부분을 어쨌든 먼저 늘 신경 쓰던 사람이니까 20, From 20라는 이름을 정하면서 나의 20대에 어떤 심정의 변화들이 뭐가 많았을까 했을 때 어쨌든 담배 피는 거, 친구들이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감상이 어렸을 때 되게 큰 충격이었어가지고 그런 주제를 담아보자 하면서 그랬었네요. 진짜 그리고 월 준비할 때 진짜 고민 많았고 월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였고 뭘 뭔가 탁또한 단계 팍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가지고 맞아 나도 요즘 친구들 담배 피는 거 충격 그니까 이게 뭐 사실 뭐 담배를 마냥 나쁘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 문득문득 딱 만났는데 흡연을 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 좀 우습기도 웃기기도 해 뭐야 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놀래기도 하고 어쨌든 담배는 제가 20대 후반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주변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그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놀래고 쟤왜 저래 피지 마막 이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시기가 또 오는 거지 나이가 들고 무뎌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속상함 단순하게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노래인 것 같아. 변해버린 나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이제 어쨌든 사랑 이런 감정으로 풀어낸 곡이긴 하지만. 뭔가 좀 파격적이기도 싶었고, 담배라는 가사로. 뭔가 팬분들이 원래 생각하는 레환이라는 사람은 사실 담배 피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미지니까 제목에 담배, 그리고 뭔가 곡 속에 제가 흡연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팬들한테도 되게 충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 또 제목을 이렇게 떠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도가 전달만 잘 된다면 그래도 한 번씩은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니까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주네. 음악을 틀어야 되나? 음악 들었으니까 이제 얘기 좀 하자. 텐사이. 텐사이다요. 충격과 공포 그 자체 성공했네. 근데 이제 어느새 여러분도 그 이런 From 20의 레환이한테 너무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죠? 이런 저한테. 사실 진짜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또 너무 다르지 않아. 제가 얼마 전에 광석이 필독을 만났는데 잠깐 만났어. 그냥 이제 뭐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가까이 있어서 보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잠깐 봤는데 아직 안 익숙해. 난더 원해. 좋아. 더 많이 드릴게요. 그 광석이를 만났는데 이제 광석이도 머리를 자르고 있었고 저도 머리를 자르러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각자 다른 미용실을 다니니까 근데 이제 광석이가 가는 미용실에 옛날에 우리 이제 팀 활동할 때 저희 해주셨던 스태프분이 계시는 샵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먼저 끝나서 데일러 갈게 해서 광석이를 데일러 갔어. 샵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인사를 잠깐 했지.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사실 뭐 제가 음악은 이렇지만 사실 사람 자체는 사실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했지. 그리고 또 옛날 사람 만나면 옛날 무드가 나오잖아. 그때 나이 그때 내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나를 알던 사람을 보니까 또더 어려지는 거야. 또, 아 안녕 잘 지냈어? 막 똑같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레완 씨 요새 왜 이렇게 센 모습 막 그렇게 인스타로 봤는데 종종 소식이 떠서 보는데 엄청 센거 하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간 과정들을 모르고 이렇게 훅 지금의 월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원래 아씨 그거 떠서 봤는데 왜 이렇게 센 척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 전 이제 달라요 이렇게 하기에는 나도 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원래 음악이랑 실제는 다른 거지 이러면서 그냥 아 반가워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 나오면서 아 옛날에 나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뭔가 이제 나의 과정들을 잘 모르시면 놀라실 수도 있겠다, 이걸 보고 뭔가 뭐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반응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아요. 익숙해지면서 더욱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센 척 너 안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근데 웅재랑 저랑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악은 멋있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멋있게 하지만 뭐 인터뷰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런 건 우리가 따뜻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늘 나이스하고 따뜻하게 따사롭게 사람들이 대하자라고 생각하죠. 내가 음악을 센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 음악이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팬분들도 처음에 많이 놀라셨겠다라는 생각과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저도 담배 뮤직비디오 편집하면서 저도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담배 뮤직비디오 편집하면서 너무 나도 내가 낯설다 이런 내가, 근데 너무 좋았어 내가 하고 싶었던 모습들이라서. 그리고 월 편집하면서도 담배랑 월이 딱 그랬던 것 같아. 월 때도 내가 낯선 거야. 너무 멋있어서 내가 너무 멋있어서 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니가 나 맞아? 이러면서 막 편집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를 이렇게 자주 보지 않으면 더 놀라겠지. 레와 웅재가 주는 음악 자체가 따뜻하고 힐링인데. 맞아요. 저희는 결국 어쨌든 따뜻함을 노래하고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싶어서. 근데 널 계속 본 사람은 김레안이 김레안이라고 생각할걸. 김레안이 착하고 귀여운 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놀랐는데 오빠한테는 안 놀란 척했어. 처음엔 놀랬구나. 그럴 수 있지. 화내는 게 어색한. 저는 그쵸, 화를 잘 못 내기 때문에. 근데 화는 못 내는데 짜증은 잘 내요. 그리고 화를 못 낼 뿐 티는 나, 화난 건. 아 이거 이 소리 지르는 걸 못 할 뿐이지 화나면 저도 화나. 그 다 표가 나요. 사실 웅재 그 영보이 뮤비인 날 제가 한번 진짜 화났어가지고. 영보이 뮤비가 진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되게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 씬에서 제가 한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빡쳐가지고 중간에 잠깐 잠시 빡이 쳐서, 근데 그날은 티를 좀 냈어. 일부러 티 냈어. 제가 웬만하면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티가 나는 성격이라 티 안 내야지가 베이스예요. 주변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근데 그날은 티를 팍팍 냈어 일부러. 왜냐면 촬영을 끌고 가야 되니까. 제가 그날 끝나고 그랬어요. 와 뮤비 옛날에 촬영장 가면 감독님들이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엄청 소리 지르고 하시거든요. 현장 가면 아 깨워 뭐 해 뭐 똑바로 하네 막 이렇게 소리 되게 지르세요. 왜 저러나 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잖아. 아니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출자가 진짜 나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그걸 다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걸 다 끌고 가야 하니까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보이 뮤비에 진짜 돈 많이 썼거든요. 진짜 많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촬영 시간이 리미트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시작부터 엄청 급했어. 이거를 리미트 안에 못 끝내면 큰일 나니까. 왜냐면 솔직히 뭐 월이나 지금까지 어떤 뮤비도 항상 리미트 있지. 근데 리미트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에 대한 추가 비용 뭐 내면 돼. 그러니까 아깝긴 하지만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연장하자. 월 때도 2시간 정도 촬영 연장했어요. 어쩔 수 없이 딜레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월도 하다가 2시간 더 연장하자. 그냥 돈 내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데 영보이는 1시간을 연장하는 순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컨디션의 촬영이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 제한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를 제가 감독으로서 모두를 재촉할 수밖에 없었어. 빨리 할게요. 빨리 이거 이거 할게요. 자 다음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빨리. 근데 촬영이 한 3분의 2 정도 갔어. 근데 많이 그래도 제가 시작부터 서둘러서 해서 딜레이 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스태프분들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 약간씩 장난을, 그니까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도 그게 용인이 가능한 수준이 있고, 이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라는 수준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는데, 뭐, 알겠어. 룰랄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시간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게안돼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 났는데, 막 웃고 떠들고 그 장난치는 모습을 보는데, 확 나는 거야. 나만 지금 급한가? 나만 급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티를 확 냈지. 화났다는 티를. 한 번도 현장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화가 난 적은 있지만, 티를 팍팍 낸 적은 없어, 일부러. 근데 이번에는 티를 팍팍 냈어. 한 20분 정도? 짧게, 20분만. 서둘러야 되니까. 20분 화를 팍! 티를, 기분 나쁜 티를 팍 냈지. 너네 지금 제대로,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 지금 기분 나빠. 이거를 티를 팍팍 냈어. 그냥, 이거 하자. 하고, 이거 할게. 오히려 이렇게 다운 텐션이었어요. 저 화가 나면 약간 그래서. 갈게요. 빨리 해. 이거 해. 빨리 이거 하. 다음 할게요. 하자. 이렇게 하니까. 몇명 스태프들이 와서. 힘내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서 또 금방 또 풀렸어. 이렇게 해서 또잘 거고 넘어가서 20분 화내고 또 괜찮아졌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제 시간 안에 촬영을 마쳤다. 딜레이 없이. 그래서 뮤비 날은 내 것도 그렇고 웅재 것도 그렇고 진짜 나는 너무 힘들어. 시간과의 싸움이야. 이 모두를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목이 쉬거든. 촬영하고 나면 목이 쉬어. 진짜 소리를 너무 질러. 그 감독님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그 내가 다음부터 웅재한테 야나 확성기 준비해달라고 이거 확성기 준비해줘 그랬지. 근데 뭐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계속 같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영보이가 너무 잘 나왔다. 영보이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있습니다. 영부의 뮤비 너무 예쁘죠. 뮤비 비하인드 볼수 있지 않을까.
뮤비 비하인드 영상. 아, 그것도 데스크 노트북에 있다. 몇개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레안이 10년 후에 지금 보면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토닥토닥 할 듯. 아, 10년이나 가야 돼? 어떻게 10년을 더 이러고 살아? 아유. 영보이 돈을 때려 부었다니까, 진짜. 여러분, 영보이 CD가 실물이 아직 안 나오긴 했으나 정말 예쁠 거예요. 완료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라이브를 시청할 때도 있습니다. 과제와 함께 Watching my life with your study. 어쨌든 갑자기 화내는 얘기를 괜히 했네.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해.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해. 뭘 잘했다고 하는 게. 아무튼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 그 아까 론리 뷰티 작업 비하인드 알려달라는 댓글 있었는데 그분 아직 계신가? 화난 거 티내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어. 빡친 뿌띠의 일화. 바로 그 노래 널 알아보기 시작했어. 오, you know the song Lonely Beauty? 하트 전시 때 썼던 인센스 향 뭔지 알려주세요. 그거 웅재가 준비해온 거라서 나 뭔지 잘 모르는데. 그거 오광석 쓰는 인센스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 일본 공연! 맞아요, 여러분. 저 일본 가요. 다음 주 일주일 남았어. 실감이 안 나. 니혼 노환노 미나상 이마스카? 1週間ぐらいかかりました。かかりました。なの1週間あと行きます。1週あと。진짜일단해외가는것도너무오랜만이고일본가는것도너무오랜만이고그리고오프라인공연도너무오랜만이라서문득문득자그저껜가도이렇게눈감고혼자상상했거든요공연하는걸 너무 떨리는거야너무떨리는거야어떡하지오빠좋아하는그 오징어 먹을 수 있겠네. 나도 그 생각했어. 가서 그거 사 먹어야지. 이 생각했지. 이까. 하이. 待ってます。楽しみ。あと1週間で行きます。あと1週間で行きます。벌써다음 주라니 아직 실감 안 나겠다. 진짜 실감 안 나요. 그냥 다음 주라고?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일본 가는 거라 떨립니다. 이까. 오빠 덕분에 이까 단어 외워졌어. 이까. 이까 좋죠. 그 일본에서만 파는 그 이까. 레안이 만나는 게 신기해, 긴장돼. 나도 신기하고 나도 긴장돼. 나 너무 긴장돼. 오징어 과자예요? 아니요, 오징어. 그 니혼노 그 콘비니데 아루 이까가 아리마스케도 그 시빠이 맞나? 시다가 시빠인가? 시빠이까? 선물 박스 있을 것 같은데 놓으면 받아줄 거죠? 선물 박스가 있나요? 저잘 몰라가지고. 이까. 그 무슨 이까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까? 뭔지 아시는 분. 내 옛날 팬분들은 아실 텐데. 스파이. 스파이빠. 스파이까. 스파이. 스파이까. 맞아. 그거 빨리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 그거랑 가서 오스시
食べたいし 프리토카이카 프리토스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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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하나만 사다 주라. 근데 보통 안 좋아하던데? 우리 광석이가 그거 진짜 싫어했어. 냄새가. 근데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일본 공연장에서 앨범은 안 팔아요? 원래는 앨범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따로 앨범 판매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맛난 거 많이 먹어 살쪄서 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맛없어. 매정. 오코노미야끼 뭐 스키. 디즈니랜드 뭐 行きたいし. 디즈니랜드 타본 行く かもしれないか. 休みがあったら 一緒に 디즈니랜드 行こうって言った。ウンジェさんと。でもあんまり休みがないから。ディズニーこ、かよ、ディズニーかよし。ディズニー、ガチガメなんで。ガチガメ、재밌겠다。ガイドして、お願いします。패스프리패스하이패스티켓팅안 돼요? 디즈니 行くのできない？今。방금 잠깐 졸았는데 일본 영화 보는 꿈 꿨어요. 언어마다 목소리 다른 거 너무 좋아. 언어마다 목소리가 다른가요? 미술관 와. 옛날에 티켓 선물했는데 티켓 아 옛날에 팬분들이 티켓도 선물해주시고 막 우리 디즈니시였 그 디즈니시였나 우리 가는 날 어떻게 팬분들이 같이 오셔서 막 같이 놀았었는데 行ってきましたよ 僕行きたい 디즈니랜드 또 도쿄 있다라 何 아, 미리미리 예약해야 돼? 빨리 말해야겠다. 디즈니랜드 이번 인원 제한? 일본의 사무소에 僕가 早く 聞いてみます. 今日聞いてみることちょっと 今日なんか仕事のこといっぱい話したからなんかディズニーランド行くのはあんまり休むのから聞いてみることちょっと눈치가보인다です。 아니 그 일본 회사분들이랑 단톡방이 있는데 그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콘서트 때문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디즈니랜드 가고 싶으시면 미리 얘기해달라 얘기했었거든요 미팅 때. 근데 오늘 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 뜬금없이 그 디즈니랜드는 어떻게 하면 되죠?를 카톡을 못 쓰겠네. 눈치 보여. 못 물어보겠어. 지금 막뭐 일본 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그 디즈니랜드 빨리 예약해야 된다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를 못 물어보겠다. 팀랩 전시회 재밌어요. 팀랩 전시회? 도쿄의 이마 타노시미코토 아따라 오스스메시테 쿠다사이. 괜찮아 용기 내보자. 지금 한번 물어볼까? 그 뜬금없긴 한데 저희 디즈니랜드 랜드 쉬는 날 가고 싶은데 미리
예약해야 하나요? 하이패스? 여러분 하이패스예요? 그 빨리 들어가는 티켓도 난 사서 가고 싶거든. 줄 서기 싫어. 하이패스 뭐라 해야 돼? 용어가 하이패스 같은 빨리 들어가는 것까지 구매 가능하면 사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신은 그 뜬금없긴 한데 점점점 저희 디즈니랜드 쉬는 날 가고 싶은데 미리 예약해야 하나요? 하이패스 같은 빨리 들어가는 것까지 구매 가능하면 사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한다. 전송한다. 전송합니다. 좀 뜬금없이 막 그 우리 헤매 얘기하고 있었는데 보냅니다. 보냈어. 오빠 너무 착하게 보내네. 제 카톡 말투 원래 이래요. 내 카톡 말투.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방법이 가는 것도 걱정이라서. 빨리 티켓 사놔야 돼. 그니까 빨리 티켓 사야 되는 거면 지금 빨리 사야 돼. 오빠랑 카톡 안 해봐서 몰랐어. 나 카톡 말투 되게 찌질해. 그 막 인터넷 보면 유유 막 이런 거 쓰는 남자 되게 매력 없다 막 그러잖아. 나 엄청 많이 쓰거든. 죄송해요 유유. 디즈니랜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유 막 이런 거 이런 말투하다. 답장 왔으면 좋겠다. 누가 한 분은 읽으셨는데 누가 읽으셨는지 모르겠네. 웅재 보고 웃겠다. 뜬금없이 물어봐서. 그 하이패스 맞나? 그 어쨌든 줄 서서 나는 못해 못해. 일본까지 갔는데 그냥 돈 써 한 10만 원 더 써. 10만 원 정도 더 들었나? 아무튼 좀 비싸긴 한데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놀러 가니까 그럴 때 써야죠. 나도 레안이랑 카톡 해보고 싶어. 호리패스 프리패스. 나 하이패스라 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답장이 뭐라고 하는지. 근데 일본 회사에서 먼저 가고 싶으신 거면 말해달라고 했어. 알아봐 주신다고. 내가 먼저 이렇게 무리해서 민폐 부리는 거 아니야. 먼저 꼭 말해달라고 했어. 갈 생각이 있으신 거면 말해주세요라고 일본 회사에서 먼저 저희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일 얘기하고 각자 바쁘니까 가서 얘기해야지 한 건데 지금 팬분들 얘기 보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패스트 패스 아 안에 가서 뽑는 거야? 어? USJ는 사서 가지 않나? USJ는 미리 사서 갔던 것 같은데. 근데 USJ는 나 진짜 많이 가봤어. USJ와 이따 것도 이빠이 아리마스 상가 있까 요까이 이빠이 있다. 갑자기 실감이 나네. 디즈니 안 간 지 15년 돼서 너무 모르겠어. 제가 디즈니 시는 그때 가봤고 디즈니 랜드를 이제
아, 디즈니는 지금 파스트 파스 없어요. 아, 소. 줄을 서야 하는구나. 속상하네. 왓다시 요리 이때루. 소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바뀌, 아, 바뀌었구나. 패스트 패스가 없구나. 해리포터 코스프레 같이 하자요. 2장, 2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사실 쉬는 날 디즈니랜드 가는 거 너무 좋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쇼핑도 딱히 안 좋아하고, 막 저는 그때 일본 살 때도, 일본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애들은 막 쉬는 날막그 시부야, 막 그리고 막 무슨 그런 하라주쿠, 막 신주쿠 막 이런 번화가들 막 구경 가고 쇼핑하러 가고 옷 보러 가고 막 이런데도 저는 그냥 숙소에 있거나 집 앞에 그냥 뭐 사이지리아 이런데 그냥 가서 소다 메론 소다 시켜서 그냥 앉아서 아이패드 보고 그냥 막 거기 앞에 뭐 다이각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 공원 가서 걷고 숙소에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에도 일본 가서 아, 집돌이는 아니야 뭐 집돌이까지는 아닌데 막그 번화가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걸안 좋아 그냥 동네 산책 정도가 딱 좋아 나는 뭐 집콕 이건 아닌데 그냥 동네를 거니는 정도가 좋지 어디를 뭐뭘 대중교통을 타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뭐 보고 와 옷이 이런 내가 이렇게 막 무력이나 막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엔 꼭 나가야 돼 어디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갈것 같아 근데 이제 웅재랑은 그래도 막 같이 이렇게 좀 오랜만에 우리도 가니까 좀 같이 잘 돌아다녀 보자 이러고 있지 사람 많은 곳보단 한적한 곳이 좋지. 저는 확실히 그래요. 사람 많은 곳보다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 그런 곳이 좋아요. 근데 이번엔 어딜 좀 돌아다니자. 너네 힐링해야 돼. 일본에서 오징어 말고는 뭐 먹고 싶어? 사실 진짜 웃기지만 일본 가면 뭐 일본 가면 빨리 진짜 그 이까 스파이 이까 먹고 싶다 생각한 게 일본이었고 그냥 공연 끝나고 웅재랑 그 나마비르 한잔 그좀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일본 활동할 때 일본에 술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는 제가 술도 잘 안, 맥주만 좀 먹을 때고 내가 진짜 일본 활동할 때 정말 건전하게 숙소에만 있었어. 어딜 돌아다니질 않았어, 그냥. 근데 어쨌든 일본에도 이자카야나 이런 술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좀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 그런 일본에서 술집을 한 번도 안, 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 일본 활동할 때 여러분 진짜 난좀 후회된다니까 진짜 뭘 그렇게 집에만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왜 건전했냐고 진짜 난 이제 와서 그 생각해. 너무 건전했다 이 생각해. 나쁜 짓이 뭐야? 그냥 뭐 술집도 안 가보고 그냥 공연 끝나고 애들이랑 신오쿠보 삼겹살집 가서 맥주 먹는 게 낙이었어. 그리고 숙소 와서 상엽이 형이랑 그냥 맥주 한 잔, 캔맥주 편의점에서 사와서 그거 하고 애들이랑 좀 가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착했다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뭘 몰래 그런 걸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지지고 볶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해봤을까? 뭐 놀러도 안 가보고 그냥 뭐 술집에도 안, 뭐 이샤카야도 한번 안 가보고 뭐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 거야 그때 일본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번이든 그냥 언젠가 일본에 가서 여유가 되면 일본에도 거리도 좀 돌아다니고 밤에도 좀 가서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진짜 나는 예를 들어 뭐 우리 동네나 뭐 내가 이렇게 그래도 가는 단골 술집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좀 조용하고 이런데. 근데 뭐 일본에도 그런 소소한 술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식당 말고 난 식당만 가봤어.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좀 가보고 싶어. 아카완에 있는 오뎅집. 막 오뎅이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촥술 한잔 막 이렇게 그런 데 너무 가보고 싶다. 라마비루 좋죠. 내가 벌써 이제 어른이 됐잖아. 저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좀 아무튼 너무 해본 게 없어서 정작 전 일본에 오래 활동하고 있었지만 정말 해본 건 없어. 그냥 정말 공연? 편의점만 잘 경험한 것 같아. 편의점에서 맥주 사 먹는 거. 그런 것만 경험해봤지 뭐 이렇게 어딜 다녀보고 놀고 그러진 않았어서. 진짜 픽사이들이 착했어 정말. 그 너무 번잡스럽지 않고 적당한 그술 먹을 만한 그런 곳 있으면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그 한국에도 되게 좋은 펍이나 막 그런 라운지 펍 같은 그런 데 있잖아. 예쁜 데 한국에도 많잖아. 일본에도 얼마나 그런 예쁜 데가 많겠어. 그런 데도 가보고 싶고 막 그런 거지. 아카바네는 1000엔으로 술 취할 수 있는 동네. 아카바네가 그런 술 먹는 동네예요? 저잘 몰라서 많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근데 쉬는 날이 하루인가 이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틀 하루는 디즈니랜드 간다 치면 하루인데 하루는 뭐 술을 한번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허락해줘. 하루는 열심히 술을 먹어볼게. 제가 지금 정확한 일본 스케줄 잘 모르는데 이틀 쉰다고 들었거든요. 이틀 정도밖에 쉬는 날이 없대요. 근데 하루는 디즈니랜드 가면 뭐 녹초일 거고. 그러면 하루는 이제 술 한잔. 가부키초는 절대 가면 안 돼. 가부키초 그 약간 그 이상한 그런 거 아니야? 들어본 거 같은데. 하루는 디즈니로 끝. 그쵸. 디즈니랜드 갔다 오면 뻗죠. 하루 동안 왕창 마시고 와. 허락해줘. 하루는 허락받고 열심히 한잔 해볼게. 그 웅재가 라이브에서 얘기했다는데 저도 웅재랑 지난주인가? 금요일 날, 만났는데. 새벽 한 3시에 둘이 동네 공원 가서, 놀이터 가서, 그네 타고. 그네 타고 산책하고 공원 걸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 문득 제가 그랬죠. 야, 우리. 오늘 금 불금인데 남자 둘이서 야 우리 그네나 타고 나 나이 서른인데 우리 진짜 건전하다 우리 진짜 착하다 이러면서 둘이 그네 타면서 일 얘기하면서 다음 앨범은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막 지금 몇 시냐 새벽 3시인데 오늘 불금 아니냐 이러면서 둘이 막 웃으면서 우리 진짜 착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만 건전하라고. 아니에요. 저도 근데 뭐 술도 많이 먹고 자주 먹고 다 그럽니다. 너네 산책하지 말랬다며 일만 들어온다고. 맞아요. 저희는 산책하면 일을 항상 만들어 와요. 뭐 전시 같은 것도 그랬고 산책하다가 이런 거 할래? 영보이 뮤비 컨셉도 작년에 우리가 산책하다가 이렇게 일을 벌린 거고. 저희는 산책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웅재랑
이렇게 하다가 좀 작업실에 있다 머리 아프면 산책 갈래? 이러면 웅재도 형 산책이나 할까? 이러면 둘이 이렇게 산책하면 진짜 뭐 1시간 2시간 걸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에 내리 걷는 건 아니지만 걷다가 앉아서 얘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편의점 가서 커피도 하나 사서 먹고 뭐 그런 레완 웅재 산책 금지령. 그니까 아무튼 일본 가서 공연도 재밌게 열심히 하고 힐링도 하고. 근데 팬분들 만나면 진짜 너무 그게 힐링이지. 어? 디즈니랜드 답장 왔어. 디즈니랜드 답장 왔어. 디즈니랜드는 미리 티켓을 구매해야 돼요. 앱을 다 등록을 하고 가야 돼서. 그런데 놀이기구 예약 같은 건 당일 랜드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럼 저희가 일본 가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데 빨리 안 하면 못 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유유. 저희가 일본 가서 해도 안 늦을까요? 유유. 이렇게 보낼게. 아 팬분들이랑 소통하는데 빨리 안 하면 못 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유유. 저희가 일본 가서 해도 안 늦을까요? 유유. 이렇게 보냈어. 미리 티켓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시는데 정확히 뭐 어떻게 하자고는 답이 없으시네. 아 뭔가 일본 가서 하면 늦을 것 같은데. 디즈니란도 있겠다. 평일이면 일본 가서도 살 수 있겠지 아마도? 어 저희는 아마 평일이지 않을까요? 자기로 하라는 뜻이랬지.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는... 답 오는 거 보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안 가면 안 가도 돼. 되는 대로 해. 아니요 평일 많아요. 평일에도 사람 많아요? 오스시. 닉네임이 오스시예요? 오스시? 먹는 스시? 평일 휴가 사람 많아요 일본? 죄송해요. 오스시 너무 닉네임을 읽어버렸나? 아니 보는데 문득 그냥 오스시 이렇게 돼 있길래 먹는 스시인가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언급해버렸죠? 닉네임이 되게 귀여우시네요. 아이디가 아무튼 일본 가서 잘 팬분들 만나고 공연하고 좋은 에너지 많이 얻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 그리고 대충 그 티켓 지금 저희 라이브 티켓팅 판매 현황을 공유받아서 대충 알고 있는데 진짜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뒤로 갈수록 뒤 공연은 이제 저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가서 잘하면 잘할수록 뭐 짧은 기간이지만 또 좋게 봐주시면 뭐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는 더 많은 분들을 우리 팬으로 만들어서 돌아오자가 저와 웅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혹시 얼굴들 제가 아는 그 예전에 저의 공연들에 오셨던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너무 고맙겠다. 너무 진짜 난 진짜 가서 다 안아주고 싶어 진짜. 이게 그 활동할 때랑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솔로 할 때랑 마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더 많이 보니까 그 와주시는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 좀 더 현실적이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실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연히 아, 와줘서 진짜 고맙다 나를 좋아하는데 우와 약간 이런 막연한 고마움이면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아는 얼굴이 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부터 나를 알았다는 분이 오신다면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와 어떻게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공연에 또 와주실까? 약간 그런 어떻게? 다들 사는 게 바쁘고 다들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그 사람의 삶 사이사이에 내가 어떻게 있지? 너무 진짜 최고다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내가 아는 얼굴 그때부터 나를 응원해 주셨던 그 또 아는 일본 팬분들이 오신다면 나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난 웅재한테 얘기했어. 난 솔직히 첫 공부터 나 울면 어떡해? 이 얘기했거든. 나 첫날 바로 울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울어야지? 라고 했지 일단. 근데 아마 일단 첫날 첫 공은 안 오는 게 무조건 목표. 첫날 첫 공은 좀 신나고 멋있게 하고 싶기 때문에 첫날 저녁 공연은 아마 300% 울 것 같긴 한데 아마 첫날 2회 공연인데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안 우는 게 목표야. 무조건 안 울 거야. 근데 아마 아는 얼굴들 딱 보면 지금도 말하면서 울컥울컥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울까 싶어. 근데 사실 그런 거지. 나 혼자 하는 공연도 아니고 물론 웨이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웅재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팬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막 함부로 되게 조심스러워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안 울어야지가 나의 목표지만 울면 어때? 팬들도 울걸. 그니까 나 울면 팬들도 제가 일본 공연을 진짜 7년 만에 가요. 내가 일본에서 빅스타가 일본에서 나 일본에서 달빛 소나타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왜냐면 달빛 소나타가 나오기 전에 일본을 가는 게 마지막이거든. 그 말은 즉슨 2015년 3월에 간 게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 7년이 지났어요. 7년 만에 일본 팬분들을 만나는 건데 근데 아직도 나를 알고 공연을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러 누가 와주신다? 나는 진짜 이거는 따로 밥 사줘야 돼. 진짜 이건 따로 밥 사줘야 돼. 안아주고 진짜 오늘 어떻게 왔어 이거야. 진짜 이건 진짜
근데 웨이크클럽 한 가족이잖아. 맞아. 다 서로 이해하고 그만 알아줄 거야. 레안이 안 울어도 팬들이 먼저 울걸. 진짜 그 7년을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만난 팬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7년 만에 내가 가서 도쿄에 가서 공연을 한다라는 게 근데 그걸 잊지 않고 뭔가 나를 기억해서 어? 그때 참 좋았어 레안이를 또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딱 가는 와주는 그 마음이 뭐야 다 해줘야 진짜 안아주고 너무 고마워 난 진짜 다 해주고 싶거든 그것만으로도 그 뭔가 애틋함과 벅차오름이 남다를 것 같아 그치 그럼 오징어 사주세요 오징어 사줄 수 있지 당연히 사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울어 진짜 밥 다 사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근데 기대를 하나도 안 했지 내가 웅재한테 처음에 그랬거든 형은 팬 없다. 나 팬 아무도 없고 가서 열심히 해볼게. 네. 저는 진짜 빵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형은 팬 없어. 가서 근데 진짜 열심히 할게. 너의 그거에 누가 되지 않게 형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그렇다 이렇게 내가 아는 얼굴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From TNT 하면서도 이미 뭐 영상통화로 뭐 웅재 팬분들 중에 나를 같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나를 꾸준히 예전부터 응원해주셨던 팬분들이 일본 팬분들이든 영상통화로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아니 근데 진짜 다 레완이 알기 시작하면 절대 못 내려놔 없긴 왜 없어? 뭐가 살쪄 돈으로 뭐가 없어? 레안이 잊은 적 없지. 나도 레안이 잘 왔다고 안아주고 싶다. 진짜. 어쨌든 다들 반가울 것 같고 그리고 새로 보는 처음 보는 분들도 반가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약간 난 웅재한테 엄마 마음이거든. 웅재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어우 우리 웅재를 보러 와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엄마 마음 고맙습니다 하고 와주셨어요 약간 이거거든 웅재 팬분들한테도 나는 그런 마음이야 다 안아주고 싶어 진짜 아고 웅재 팬이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웅재 잘 부탁드려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짜 엄마 마음이야 웅재한테 약간 너무 설레 그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웅재가 형 같던데 웅재가 형 같은 모먼트도 많죠 하지만 저도 형 같은 모먼트가 있어요 레안이 마미 근데 진짜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공연 이후에 이렇게 사진 찍는 이벤트나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가까이서 팬분들 만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통하니까 좋다. 맨날 이렇게 자주 할게요, 자주 할게요 하고 진짜 한 3주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 진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안 나타나려고 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빠 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뭐 먹을 추천 좀 해주라 나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참치 김치찌개 어때요? 나 참치 김치찌개 먹고 싶다 찌개 같은 거 추천할게요 소통 좋죠 소통 자주 할게요 진짜 최근에 사실 조금 너무 바빴어서 사진 찍을 때 조금은 대화해도 되죠. 그럼요. 둘이 이렇게 사진 찍는데 대화 당연히 할 수 있죠. 또 제 성격 아시잖아요. 또 얼마나 또 주책 떨겠어. 만나면 반가워서. 에휴, 멋있는 척 좀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이 멋있는 척이 없어. 나는 멋있는 척이 없어서 속상해. 나는 이게 팬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도 연예인분들 보면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팬분들 만나면 내가 먼저 신나가지고 으아! 이래가지고 맨날 대기실 돌아와서 후회하거든. 아, 멋있는 척 좀 더 할 걸. 약간 멋있는 척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 그냥 그게 나인 걸. 그 주책이 나인 걸. 레안이 말이 많아서 나는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선수 쳐서 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대로 있어줘. 멋있는 척 안 돼 이제. Long time no see. I don't speak Korean but happy to see you.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소통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맞아, 나 말하고 싶어. 내 얘기도 해주고 싶어. 난 여러분이 어색할까봐 내가 막 말을 하는 건데 좀 조용히 하고 있어볼게 다음에는. 어쨌든 여러분 저 이제 갈 거예요. 밥 먹을 거야. 배가 고파. 그 다들 오랜만에 소통해서 너무 좋았고요. 디즈니 예약도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 오늘 목적은 사실 헬로글룸 뉴 EP 홍보였는데 내 얘기만 너무 했다. 여러분 그 헬로글룸 신보 영보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저랑 웅재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그 스포티파이에 드라마랑 내산이빠 그 영상도 추가가 됐어요. 그 음악 틀으면 이렇게 영상 플레이가 되는 게 추가가 돼서 드라마랑 내산이빠 추가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스포티파이 쓰시면 스트리밍 한번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일본 가기 전에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푹 쉬세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